잘 치네. 아하. 자, 이제 요거는 클래스패드라고 해서 임팩트를 딱 공을 딱 쳤을 때 치자마자 약간 공이 찌그러지고 팡 튀어나가. 근데 그 찌그러지는 시점에 네가 이거 휘두르는 속도가 어땠는가 그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1시간당 몇 마일을 날아갔느냐. 미국 단위인데 이제 64마일. 근데 이제 여자 평균은 몇이냐. 여자 평균 70마일까지 늘면은 이제 좋아. 70? 응, 70. 70이 되면은 130, 150까지 갈 수 있어. 150m까지도 칠 수는 있어. 140m 정도? 그러면은 좀 평균이야. 잘 치는 거야. 볼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클럽을 휘둘러서 빵 쳤는데 볼이 출발할 때 더 세게 빵 날아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볼이 날아가는 그 속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그러면은 당연히 좀 더 정중앙에 잘 맞으면은 더 멀리 날아갈 텐데, 가 쪽에 맞으면은 전달력이 떨어지니까 아무리 세게 휘둘러도 볼이 빨리 안 날아가겠지. 그래서 이 스매시 팩터라는 거는, 스매시 팩터, 얼마나 정확하게 쳤느냐라는 이제 정타율이야. 그래서 이게 보통 1.45배까지 나와. 이거는 볼 스피드 나누기 클럽 스피드 하면 나오는 결과값이야. 그래서 내가 뭐 64마일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00마일까지 나왔다 이러면은 내가 최소한의 힘으로 볼을 더 멀리 치는 거잖아.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거지. 정타율이 1.45까지 나온다. 드라이버는 아이언은 1.3. 이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이제 여기는 혜림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각도. 내가 여기가 지면인데 어떻게 클럽이 공에 접근했느냐라는 이 입사각을 말하는 거거든? 한마디로 내려치는 각도야. 이게 내가 아까 어프로치 할 땐 내려치라 그랬지? 근데 드라이버는 공을 약간 왼쪽에 두고 치니까, 그치? 최저점을 지나서 올라오면서 맞아야 돼. 혜림이의 스탠스의 정중앙은 여기잖아. 그치? 여기지? 그럼 여기서 원래는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최저점하고 올라가면서 맞아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로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혜림이 지금 약간 내려쳐졌어. 그래? 마이너스 0.1? 근데 이제 요거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약간 뭐 플러스 3도 정도 나오면 좋고, 아이언은 마이너스 3도 나오면 좋고. 아까 어프로치 한거 가볼까? 내려치는 거야, 이렇게. 어프로치 아까 잘한 거야. 마이너스 3도, 드라이버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장 좋았어. 이거 제일 멀리 갔어. 드라이버가 3이면 좋은 거라고? 응, 플러스 3 정도. 원래는 지금 여기 보면은 12라고 써져 있지. 12. 그래서 이걸 채가 바닥에서 이렇게 놓았을 때 얘가 이렇게 12도 누워있단 뜻이야. 이렇게 뜨는 각도가 12도. 근데 맞는 순간에 내가 아무리 이렇게 원래 12도라고 해도 맞는 순간 똑같이 12도로 맞지 않아. 아이언은 좀 더 세워져서 맞아. 그래? 근데 드라이버는 나를 중심으로 가운데에서 지나가서 최저점하고 올라가면서 맞으니까 약간 누워서 맞아. 그래도 그렇지 25도는 잘못됐다. 그래? 12도인데 이렇게 맞은 거야. 너 잘못됐지? 그러니까 높이 뜨기만 하고 멀리 안 나가. 그럼 몇 도 정도가? 한 15, 16도? 아, 그래? 수치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방향이잖아. 어디로 방향이 날아가는지.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바닥에 이 가이드라인이 있고, 내가 보내고자 한 타겟 라인, 그리고 혜림이가 이거를 칠 때 백스윙을 올렸다가 다운스윙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칠 때 이 채가 이 일자선 대비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지나가느냐가 이제 궤도야, 궤도. 이걸 궤도라고 하는데 그건 이 클럽 패스를 이야기해. 내가 이렇게 치는 걸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가는 걸로 방향이 되어있지, 지금? 파란색도 왼쪽, 빨간색 이것도 왼쪽이야, 그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클럽 패스가 여기에서 지금 한번 보자. 약간 바깥쪽에서 들어왔지? 빨간색 대비. 그래서 바깥쪽에서 지금 안쪽으로 지나가면서 쳐지지? 이렇게 쳤다는 거야, 지금. 아웃인으로 약간 바깥쪽에서 안쪽. 근데 공이 맞는 순간에 그럼 헤드페이스를 처음에 이렇게 일자로 잘 맞춰놨는데 그거 대비 임팩트 때에는 일자로 맞았냐, 오른쪽을 봤냐, 왼쪽을 봤냐 했을 때 지금은 약간, 아주 약간 왼쪽으로 또 틀어졌다는 거야. 임팩트 맞는 순간에. 지금은 살짝 왼쪽으로 간 거야, 공이. 10m. 그래서 이걸 보는 방법은 그렇게 보는 거고, 근데 지금 너는 얘네는 지금 나쁘지 않아.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뭐 1도를 만드세요, 0도를 만드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대충 알고 있으면 방향이랑 연관된다는 거를 아는 거야. 다시 한번 이쪽으로 와서 한번 그냥 봐. 어렵지, 저렇게 보니까. 원래 숫자로 보면 어려워. 근데 저거는 그냥 너가 여기서 연습 많이 하니까 알고 있으라고 알려주는 거고, 일자로 밀어주면서 일자로 헤드 페이스도 맞으면은 공이 당연히 똑바로 가겠지. 스피드를 좀 더 올려서 70마일까지.